안녕하세요. 연먹구루입니다. 국내에는 판매가 되지 않지만 현대차가 만든 소형 SUV, 알칸타라 등 소형 SUV지만 2열의 독립 시트와 3열까지 제공되는 6인승 혹은 7인승 SUV죠. 팰리세드를 닮은 디자인과 소형 SUV를 넘어선 편의사양으로 국내에도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현대차 인도 홈페이지입니다.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셀토스 정도의 또는 투싼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차량인데 이 차량 안에 2열에는 독립 시트를 넣어놨고요. 3열까지 제공되는 차량이라서 7인승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을 저는 작은 팰리세드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작은 차량에 이러한 경쟁력을 넣었을 때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하이라이트 영역에 이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의 스키장이라니. 실제 위쪽 지방에 스키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스키장을 알카사르를 이용해서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로 본다면 이 알카사르의 존재는 사실 럭셔리급 SUV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력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색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알카사르의 기본 색상인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 컬러는 바로 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알카사르의 이 그릴 디자인에 있어서 마치 팰리세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팰리세이드라는 표현을 했었죠. 실버 색상을 보면 투톤 컬러예요. 윗부분이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고요. 블랙 색상에다 아래는 실버톤인데요. 이 색상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반무광 같은 그릴, 테두리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색상이 예상보다 괜찮더라고요. 블랙 루프가 적용된 색상인데요. 하단에는 타이탄 그레이 색상입니다. 역시 이렇게 투톤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국내에는 뭐 대형급, 중형급 이런 차량에서 이런 색상들을 현재까지 출시되지 않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투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색상은 하얀색 바탕에 블랙 루프가 적용된 색상입니다. 젊은 분들께서 타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약간 모하비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싱글 타입 듀얼 머플러 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 이 정도로 보고요. 경쟁력을 하나씩 체크해보죠.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문구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 매끄러운 그릴 테두리 디자인에 마치 팰리세이드의 그릴처럼 굉장히 상하이 폭이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내부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D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주간주행 등과 LED 부분의 디자인은 현대차가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미래 지향적인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촌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LED 포그래프, 즉 안개등이죠. LED 안개등 옵션도 볼 수가 있네요. 측면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제공되고요. 이 디자인은 국내 차량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윈 머플러 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이게 웬 말이에요. 소형급 차량인데 허들램프가 이렇게 제공되고요. 현대차의 로고가 보이고 있네요. 이 차량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컸어요. 3m는 당연히 안 되는 차량인데 2760mm죠. 롱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뒷공간에 3열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인테리어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3D 화면을 제공하는데 위에 보시면은 헤드 콘솔의 디자인은 뭐 평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이쪽이 운전석 쪽이죠. 운전석에는 손잡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로 이런 디테일 요소인 앰비언트죠. 이렇게 작은 차량에도 감성 부분을 높여줄 수 있는 앰비언트는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거 뭐죠? 테이블이죠. 앰비언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와, 별거 아니지만 수동 커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편리한 옵션이 바로 이 수동 커튼 옵션이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주지만 무유수유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3열 공간, 형식상의 3열 공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2열을 두고 C필러를 두고 그리고 3열에 개방감을 높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뒤쪽, 그러니까 즉 2열 위쪽에서는 열리지 않지만 이 개방감 하나만은 정말 끝내줄 것 같네요. 2열에서 3열을 이렇게 둘러본다면 이런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죠. 이 시트의 디자인은 고급 차량인 것 같아요.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된 차량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뭘까요? 충전 부분이네요. 두 개의 컵홀더를 제공하고요. 독립 시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3열에도 예상보다는 괜찮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6인승 시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쪽 디자인, 즉 1열의 센터 콘솔 쪽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2열에 역시 센터 콘솔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이 바로 7인승 차량인데요. 1열 센터 콘솔 쪽에 좀 고급감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열 쪽에 센터 콘솔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캄캄한 빛이 없는 시간이 되면 감성적인 앰비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총 64가지의 색상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옵션이고요. 굳이 대형급 차량에서 또는 중형급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운전석 시트의 경우 파워 시트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뒤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전후좌우에서 총 8웨이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이 부분 영상에서 잠시 보셨는데요. 2웨이 방식으로 접히는 시트인데요. 실제로 완전히 접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점 때문에 이 방식도 좋습니다. 특히 소형급 차량에서는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 2열에는 시트백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유용하죠. 컵홀더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 또는 작은 태블릿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라면 17인치 아래에 어지간한 태블릿들은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AQI는 공기 청정 기능까지 표시되는 공기청정기가 제공된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 국내 차량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암레스트 콘솔 쪽에 공기청정 기능을 넣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국내 차량의 경우 시트 백 부분에 이런 부분 기능을 넣게 되는데 이 방식보다는 오히려 직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또한 이 위치에서는 2열뿐만 아니라 1열에서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같은 경우는 주석 뒤에서 제공되죠. 따라서 1열에서 직접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2열 승객뿐만 아니라 1열에서도 손이 닿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열에는 이렇게 수동 커튼을 제공하는데 막상 써보면 정말 매력적이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꼭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면 좋겠네요. 계기판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10.25인치가 이제는 인도 시장에서도 기본화가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보스 오디오는 총 8개의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 개방감에 있어서 끝내주죠. 그렇다면 어떤 엔진이 제공될까요? 제공되는 엔진은 총 두 가지인데요. 1.5 디젤 엔진과 2.0 가솔린 엔진입니다. 1.5 디젤 엔진은 총 115마력의 25토크를 제공하는데 사실 국내 시장과 달리 아직까지 인도 시장은 환경 규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했던 구형 엔진들이 좀 개선되어서 이러한 신흥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2.0 가솔린 엔진의 경우 159마력 19.5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정도라면 국내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 엔진이 될 수도 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괜찮은 경쟁력을 가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에 대한 사양도 볼게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 프론트와 리어 부분에 센서가 들어가서 경고음을 발생되는 기능이고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VSM, ESC, 자세를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HAC,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고요. 리어 브레이크에는 디스크 방식이 제공되었죠. 드럼 방식이 아닌 디스크라는 점에서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TPMS는 자동차 바퀴의 공기압을 나타내는데 차량의 급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것이죠.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 인도시장에서도 제공됩니다. 편의사항을 짧게 살펴보면 지도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OTA 기능이 당연히 제공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3열까지도 독립 에어컨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1열 그리고 2열 중앙에 송풍구를 제공하고요. 3열에는 양쪽 부분에 제공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공이 되죠. 이렇게 3열을 타고 오르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두게 되었는데요. 단지 3열을 형식상의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송풍구를 두어서 3열 고객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에는 충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참 이런 기능 좋죠. 두 개의 컵홀더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열 공간 당연히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 이게 웬 말입니까? 2열인데요. 2열에는 헤드레스트 쿠션이 제공됩니다. 이 디자인 우리 그랜저에서 봤었죠. 이야 알카사르 소형 SUV 2열에 이런 쿠션이 제공되다니 정말 좋네요. 3열 방금 보셨는데요. 송풍구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야 여기에 USB 충전 단자도 놓치지 않았네요. 1열, 2열, 3열을 자유롭게 폴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핑보드를 싣거나 커다란 성인용 자전거도 실을 수가 있네요. 또한 3열 공간을 이용한다면 피크닉뿐만 아니라 캠핑도 가능한 공간인 것 같고요. 긴 짐을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카사르의 경쟁력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이 차량을 저는 작은 팰리세이드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 보시기에 충분히 공감이 되셨나요? 국내에도 다양한 차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7인승 차량의 경우 대형 SUV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에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는 2열에도 독립 시트가 제공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소형 SUV에는 6인승 또는 2열 독립 시트, 7인승 차량은 현재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도 좀 경쟁력이 높은 소형급 SUV에 2열 독립 시트와 3열까지 제공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